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. 이건희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차장님, 오늘의 공약주는 무엇입니까? 네, 오늘은 공약주는 동화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다들 목재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일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차전지 전해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본업인 목재 업황 중에 이제 주요 제품이 MDF랑 PP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 강화 마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황은 지금 호조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건자재들이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5년 이내 아마 최대 호황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 북부에 공장을 하나 더 증설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더 양산이 더 이제 양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이제 매출이 더 증대될 예정으로 보이고요. 본업은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이제 자회사 중에 동화 일렉이라고 해서 결국엔 2차 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성장성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현재도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헝가리 공장이 양산되면서 삼성 SDI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. 2022년에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공장을 이제 하반기에 쳐서 2022년 1월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아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SK 이노베이션향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뭐 향후의 성장성과 지금 현재 본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도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레벨업 되어 있지만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7만 7천 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걸로 보이고 목표가는 10만 원, 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동화기업 그 실적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 레벨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수급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공매도 우려도 늘 존재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해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네, 뭐 일단 뭐 영업이익 자체가 뭐 이번에도 300억 이상 나오고 YOY로 15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도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든지 뭐 모멘텀이 부족한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이거를 공매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이 나오진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제 첨보가 공장 증설 이슈로 발표하면서 급등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소재주들은 대부분 캐파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얼마나 공장을 많이 짓고 더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지금 동화기업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주요 기업들과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는 좀 미리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말씀처럼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요즘에 흐름이 좋은 것을 함께 동행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전고점인 85,400원이니까 전고점 좀 빨리 뚫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, 차장님. 예, 감사합니다.